아니 계속 가세요. 막으시면 어떡해요 이걸. 여기가 인도 아니에요? 잠시만요. 네, 지금 준비신고 물품을 좀 더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다 적법하게 신고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 빨리 나오세요. 집회신고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예? 네? 경찰이 보장을 해주셨어야죠. 뭐 하시는 거예요? 경찰이 사람 심판인 거 제대로 좀 아시오? 제대로. 아 지금 경찰들이 회차를 가지고 왔네요. 아 대박이네. 저희가 여기 집회 물품을 주문을 해서 나르려고 하는데 경찰들이 와서 지금 레카를 끌고 와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고 견인차를 네, 그리고 짐을 못 내리게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고지합니다. 여러분의 행위 자체는 지금 경찰관 내에서 처정됨을 경고합니다. 지금 즉시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왜 무리하냐고요? 옷을 벗고 특히 옷을 찢은 날에 와서 입혀달라고 없죠. 내가 스스로 벗은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미친놈이야? 내가 백수대나 소설밖에 오 병기 경찰 빨리 나와요. 와서 상황 해야 될 거 아니야. 찍어도 되라. 나는 아니 다쳐요. 네. 그러니까요. 하지 마시라고요. 아 길 가잖아요. 길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인도 아니에요? 차도에 여기가 인도잖아요. 인도. 아니 길을 토지야 다닐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무엇이라고? 일로 가시면 돼요. 일로. 왼쪽으로 다시 가잖아요. 지금. 가잖아요. 아니 계속 막으시면 어떡해요 이걸? 여기가 인도 아니에요? 잠시만요. 엊그제 이곳에서 세 분이 경찰에 연행이 됐었습니다. 강제 연행이 됐었어요. 여기서 이 방한용품을 싣고 온 차량을 경찰이 막아 세웠고 그 물품을 내리는 것을 저지했죠. 그리고 그 차를 견인을 해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던 시민 3명을 경찰이 연행을 했다가 다음날 어제 저녁에 풀어줬습니다. 아 저기 계시네요. 찾았습니다 이분. 이분 엊그제 경찰에 질질 연행됐던 그분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웃. 누구십니까? 아 예 저는 그 지금 그 농선단에 함께하고 있는 하기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인사해드려? 아, 촛불행동의 집행부 일원 중에 한 분이시라고 하는. 예, 예. 그때 연행됐던 분이 세 분이잖아요. 예, 예. 나머지 두 분은 누구세요? 아, 그 홍 씨, 이인 씨라고 한 분은 자봉 단장이고 또 한 분은 그 촛불행동 사무국 집행부 일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무국 집행부 일원과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단장이 예, 예. 여기서 항의를 하다가 연행이 예. 된 거예요. 옷이 다 벗겨져서. 아, 속살이 노출이 됐었어요. 네. 괜찮으십니까? 뭐
그 예, 조금 민망하죠. 저는 근데 이렇게 할 얘기는 아니고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이야 좀 지나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웃고 얘기하는 거지만 당시에는 너무 놀랍고 깜짝 놀랐고 경찰들의 그런 모습과 행태에 대해서 너무 분노도 했고 놀랬던 과정에서 예. 누가 어떤 그 미치지 않고서 백주 대낮에 도로 한복판에서 자기가 옷을 벗습니까? 자기가 또 경찰들이 제가 옷을 벗은 거 마냥 그렇게 몰고 가더라고요. 현장에서도 조사 과정에서도 옷을 왜 벗었냐 질문이 그랬습니다. 누가 벗겠냐도 아니고 옷을 왜 벗겠냐라는 식의 질문이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분노스러웠던 과정이었습니다. 화가 났죠. 좀 전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찰들이 뭐 그냥 하여튼 완력을 이용해서 끌고 나가고 뭐 벨트도 뭐 풀고 우통도 벗겨 버리고 고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연행이 왜 무슨 명분으로 연행이 된 거예요? 차량 이동 조치가 되길래 저희가 대화 경찰이 현장에 나오면 있거든요. 저희 그 집회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경찰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협의가 되고 있었어요. 이동 조치 하지 않겠다. 협의를 하자. 중구청 관계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기다리자. 이게 지금 그 협의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차가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차에 타고 있던 기사 거기 업체에 직원을 협박을 해서 강제 견인하겠다는 협박으로 견인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인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희는 이동 조치하지 않는다고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동 조치하니까 이동 조치를 막았던 겁니다. 이제 현장에 있었던 남자분들 중심으로 해서 막아놨었고 여자분들도 나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경찰들과의 실기가 벌어졌던 거고 경찰들은 이제 그거를 공무집행방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정당한 공무집행도 아니고 또 실제 그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고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연행돼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저녁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예. 조사를 다 받으셨고 예. 그럼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거기서는 그 경찰 조사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그 촛불행동의 활동들과 연계해서 촛불행동의 어떤 불법성이나 이런 거를 계속 찾아내려고 조사 질문들이 그랬던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그 불법 여부를 확인하려고 계속 조사를 두 차례에 거쳐서 진술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 조사를 다 받고 이제 추가 조사 체증자를 확인한 후에 검찰에 송부할지 그거를 결정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 한 24시간 정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유치장이 있었고 그 조사 마친 후에 석방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큰 탈 없으셨다니 다행이고 네. 어쨌든 경찰이 그 차량을 끌고 가는 것에 항의를 하고 그치. 막았다는 이유로 예.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그래서 세 분을 끌고 간 거예요. 예. 아, 참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몸성하셨다니 예. 그리고 전 국민에게 속살이 노출되셨지만 예. 예. 저는 그 썸네일은 쓰지 않았음을 예.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